아스타님만 이기면 된다. 아니 좀 치죠 제가. 와 진짜 어렵다. 너무... 자 하나 이거 없어라. 둘셋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 있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중에서 세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2019년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2022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21년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에서 호주 국가대표로서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대표는 아니에요. 여기서 부산 스포츠코리아 안녕하십니까. 모모스커피 추경아 2021년 월드컵 테이스터 챔피언. 네 저도 모모스에 있고요. 일하다가 내려왔어요.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스커피의 2022년 월드컵 테이스터 챔피언 바리스타 문원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재밌는 순서를 준비했는데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죠. 커피 맞추기를 할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방구석에서 경력을 쌓은 입장으로서 오늘 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에 대해서 우리 러블리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의 컵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샘플이고 2개는 동일한 샘플. 그래서 다른 샘플은 이렇게 밑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컵을 찝을 건데 스티커가 없으면 같은 2개의 샘플을 고른 거기 때문에 틀린 거고 스티커가 있는 컵을 뽑은 사람은 맞춘 걸로 해서 총 8번 세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8분 안에 진행을 하고 점수 우선권은 정확도 우선하고 정확도가 동일할 때는 시간이 빠른 사람이 이기는 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피 7개의 종목 중에 하나로 채택되어 있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 깊은 센서리에 특화된 객관적인 프로토콜 심사위원이 없는 자기와의 싸움인 정식 종목이네. 말 길어진다. 커피는 뭔가요? 원래 모르고 하는 게 조금 룰이긴 한데 블렌딩이고요. 그냥 하는 것도 어려운데 블렌딩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블렌딩을 해요 대회에서도? 아니요 대회는 싱글 오리지. 그럼 더 어렵게 하시려고? 연습은 어렵게 실전은 가볍게. 90g 중에서 30g은 동일한 커피가 들어갔고요. 파나마 게이샤. 나머지 60g이 하나는 저희 이번에 아이 깨끗해 블렌드. 아니 블렌드에 블렌드에요? 뭐 그렇긴 한데 B 샘플은 30g이 아이 깨끗해 조성 중에 하나인 동카이토 칸토아이 화이트 허니가 30g씩 B와 C 샘플에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정보를 알아도 못 외우겠다. 그리고 B의 하나가 에티오피아 워시드 30g이 들어가 있고요. C 샘플에는 뭘 넣었더라 내가?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AB, AAC, BBA, BBC 이런 식으로 좀 랜덤하게 8컵씩 총 들어가 있을 거고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아 저는 근데 연습을 그래도 조금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스타님만 이기면 된다. 아! 이런 말 이제 우리 전주현 발사님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아니 좀 치죠 제가. 네. 아. 저도 목표거든요. 알파만 이기겠습니다. 아 저요? 자 우리 그리고 호주 국가대표 자신 있으세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합을 네, 준비하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커피를 좀 넉넉하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술적인 노하우 한번 가르쳐줍시다. 향을 잘 맡으세요. 진짜 성의 없는. 처음에 이제 막 하다 보면 8분이라는 시간 압박감 때문에 되게 급하게 하는데 오히려 되게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돼. 아스타님 혹시 컵 우리 표시하는 방법이 날 것 같아요. 대박! 네. 와. 네. 아, 나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나 했어. 생각보다 스피툰이 작아서 아마 한번 네. 중간에 버리셔야 돼요. 버리실 때. 네. 나 동선 먼데? 어차피 드시려고 여기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예민하다, 예민하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요? 1분입니다. 36초입니다. 난 너무 개기울인 것 같은데? 취소한 것 같아. 와 진짜 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아 이렇게 연습하면 스트레스 받겠는데? 아 나 너무 일찍 끝냈다. 너무 개기울었다. 이 정도면 근데 깨끗할 걸 괜히. 혼이 났습니다. 타임.
매력이 있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일 너무 많이 보셨어. 심취했어. 근데 나가보질 않았으니까. 20초 남았습니다. 와. 네. 할게요. 답입니다. 와, 진짜 했다. 미쳤다. 진짜 마지막까지 엄청 신중하게 부르시는구나. 3분 16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방금. 솔직히 나 좀 창피한 게 뭐냐면 내가 대회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빨리 해야 되는 것처럼 약간 너무 겁먹었어. 첫 번째 컵을 먹었는데 너무 모르겠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맞추지? 하다가 저는 사실 먹다가 뱉지 않거든요? 다 먹어요. 여기까지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먹을 엄두가 안 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한번 배팅을 해보자 하고 끝냈는데 솔직히 너무 빨리 끝냈어. 어떠셨어요, 문제? 저도 근데 되게 어렵게 어려웠어요. 근데 항상 문제를 낼 때 이 정도 난이도로 냈었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해본 적도 있어서 어렵긴 했지만 풀만은 했다. 네, 와, 딱 그 정도. 네. 나는 몇 분을 더 마셨어야 돼. 이 한 세트 하는데 1분 4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웠고 와, 이렇게 연습하면 스트레스 받겠다. 두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회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하니까 사실 이거보다 쉬워도 실제 느끼시는 감정은 이렇게 압박감이랑 압박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편안한 분위기인데 향리가 집중이 안 돼. 야, 잠깐 딴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맞아. 연습할 때. 종료하시길래 그때부터 약간 네. 네. 멘붕. 맞아, 멘붕. 딴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의식되죠. 다 선수가 의식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사실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네. 결과 발표를 해볼까요? 지금 궁금한데 네. 자,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띠리리. 사람이 많았던 컵 먼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스티커 네. 있나요? 네. 치훈이 빼고 다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컵. 네. 하나, 둘, 셋. 네. 아, 뭐야? 스티커 있나요? 세 번째 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 다행, 간장일치. 네. 아. 다 맞췄습니다. 자, 네 번째 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어? 남의 다르다. 3대 1. 아. 있나요? 진짜, 네. 와, 진짜 사실. 어렵다, 어렵다. 자, 지금 상황이 호주 국가대표 라우클리츠가 4개 다 맞추셨고요. 전지현 발사님이 하나 틀리셨고, 문원관 발사님 다 맞추셨고, 네.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은 문왕관 발사님 우승이에요. 다섯 번째. 와. 하나, 둘, 셋. 오? 와, 2대 2. 2대 2? 우리가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자, 하나. 제발 없어라. 둘, 셋. 아이짜. 정답을 들었는데 안타까워서. 6세트. 이것만 맞으면 다 맞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할까요? 그럴까요? 네. 7번 컵 먼저. 1번. 하나, 둘, 둘, 셋. 아, 죄송해요. 요거. 아. 아. 마지막 컵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이죠? 자, 일단 지금까지 우리 러블리츄 다 맞추셨고요. 전재원 발사님이 두 개 틀리셨고, 와, 우리 문어만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저는 없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았는데 저기 왜 제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찍겠습니다, 6번 컵. 하나, 둘, 셋. 자. 월첩을 모시고 컵테이서스 간이로라도 대회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1등은 문원관 발사님. 컵테이서스 대회 참가하는 선수분들이 완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노력은 경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다고 느껴서 맛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그냥 그걸 포기하고 일단 넘어가서 식었을 때 다시 맛을 본다든가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다든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 노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 컵테이서스 대회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대회는 연습을 하고 지속적인 반복, 습관이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등은 마찬가지로 다 맞추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되신 우리 추경아 발사님. 우와. 3등은 아쉽게도 두 개 틀리셨는데 우리 전지현 발사님. 저는 두 개. 네. 억울하다. 복수할 거야. 두고 봐라. 예탈자가 간다.